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 시장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쉬는 것도 잘 쉬면 보약이 되죠. 상승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 원의 이상로 파트너와 만들어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600선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이슈에 따라서 개별 장세만 이어갑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이슈에 의해 가지고 뭐 시장이 움직이는 전일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호재 모멘텀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시장을 쉽게 올릴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도 그만큼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 대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고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미국발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은 일부 좀 반영이 되는 양상들인데, 대신에 이제 시장의 큰 추세적 부분 자체는 이끌지 못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도 조금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것이, 여전히 그래도 시장 자체는 우상향으로 봐야 된다. 네. 뭐 오늘 같이 이렇게 조금 빠지는 시장이 되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인버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부정적 여론들이 또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는 인버스 사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현재는 우상향이라는 전제 하에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밑에서 좀 더 모아가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를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시장이 정말 죽는 시장이었다면 오늘 자동차주가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자동차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실적이라는 숨겨진 키워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적 기대가 있는 종목들 지금 저가에서 조금씩 사 모으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주들도 빠졌을 때마다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밑에서 사 모으면 결국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시장은 우상향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체크 포인트도 살펴보시죠. 대통령 발언에 오늘 교과서주가 강세입니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수능 세대시죠? 네, 저는 수능 세대입니다. 네, 저도 이제 수능 세대입니다. 정말요? 네, 맞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네. 네네. 연식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수능 세대인데, 우리가 이제 그 수능 안에서도 조금 어려운 초고난이도 문제들, 일부러 틀리게 만든 문제들이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문항들이 이제 변별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문제를 맞춤으로써 좀 더 이제 격차가 생기게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대통령님이 여기에 대한 킬러 문항에 대한 배제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 위주의 출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강조를 하시면서, 사실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도 이런 교과서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능률 같은 경우,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교과서를 출판한 이력이 있고, 마찬가지로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를 출판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교과서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이제 대교 관련된 기업들, 대교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네, 눈높이 알죠. 관련한 회사로 보시면 되는데, 바닷권역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교육 관련주들, 우리가 이제 사교육 관련주도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 관련주들은 워낙 이제 낙폭이 컸고, 그리고 네, 이제 평소 때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권역에서 수급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한 번의 수급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에 대한 파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은 용이하되, 대신에 이것을 우리가 보고 뭐 1, 2년 길게 들고 가보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방향성을 잃은 시장에서 중국 리오프닝 주가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다. 화장품 주도 그렇고 오늘 건설 기계 주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EU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재건 관련된 부분 자체가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건설, 기계업종에 대한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말 그대로 이제 낙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저가 매수세도 함께 유입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제 강한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내는데, 철도 관련된 계약
건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재금 관련주 안에서도 사실 큰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움직임이 나타내는 게 삼부토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삼부토건이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또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없는데 오른 이유는요? VIP 관련주라는 또 그런 VIP요? 과거의 이슈가 또 있었었고 그리고 현재 다시 한 번 더 이제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이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기업은 이제 SY라는 기업을 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이틀 전에 네. 다뤘는데 오늘 오전에도 또 한번 급등이 나왔죠? 이틀 전에도 급등이 나왔고 또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조금 음봉에 대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약 60% 가까이, 지금 59% 네.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좀 쉬어가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재금 관련된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이 현재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제 재건 관련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중소형주보다는 좀 더 대형주, 뭐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좀 더 우량한 기업들로 공략을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형주 말씀을 하시니까 중소형주에서 원픽은 뭔지 또 궁금해지는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가 SY라는 기업을 공략을 했었고 나머지 이제 건설기기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들이 대단히 강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부토건 같은 기업들도 큰 이슈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설관리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현재 조금 잠잠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건설관리업종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지금 보면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또는 이제 히림 같은 기업들이 지금 보면 과거에는 이제 사우디 비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되었었다가 그리고 재금 관련된 이슈가 처음에 나왔을 때 좀 부각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재는 좀 잠잠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미글로벌과 히림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어제 현대차가 인베스터데이를 열었죠. 향후 10년간 109조를 투자하고 전동화 관련해서도 35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시장에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약 5일 전에 우리가 이제 수출입 동향 지표를 확인을 해보시면 5월 달에 이 판매 대수가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 안에서도 이제 미국발에 대한 물량들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이었고 또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전기차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0% 전기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친환경차를 총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도 포함이 되고 거기에 따른 뭐 수소차라는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총칭해 가지고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친환경차에 대한 비중이 늘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엔화가 초저가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지금 현대차에 대한 반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경쟁력에서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현대차에 대한 주가를 하락시켰다면 이런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엔화가 저렴해져도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현대차가 대세야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지 않나라고 보고 그에 따른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주들도 날 것 없이 대부분 다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서현이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이야도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나타내다가 지금 반등세를 보이면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회가 이루어졌던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조지아와 엘라바마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발에 대한 현대차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조지아나 엘라바마 또는 미국 전역에 대한 부분에서 전초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선별적 공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조지아 엘라바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저희가 텐텐백을 네. 시작했을 때 자동차 부품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이어져서 자동차 부품에 관해서 시장이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관심주는요. 현대차가 전동화 관련해서도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들고 오셨네요. 이번에 현대차가 조지아에 현재 착공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입니다. 네.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조기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우선 이제 시스템 구축에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HL 만도라든지 또는 포스코 DX, 삼성 SDS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기업들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에서 자동화를 담당하는 기업이 삼성 SDS고 포스코 그룹에서 자동화를 담당하는 기업이 포스코 DX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시고 자 물류 로봇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것은 현재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더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기업들이 또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좀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쫓아가시는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여기 안에서 이제 V1텍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제 V1텍은 잡다한 일 모든 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공정도 거기에 따른 장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도 2차전지 검사 장비 관련해서 납품도 이루어졌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또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회사에 이제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자율주행 물류 로봇에 대한 회사인데요. 현대차와에 대한 부분에서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조지아 관련된 공장을 지을 때 이런 시스콘에 대한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V1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진함이 있었지만 올해 다시 한번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출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 밴드, 그리고 손절가는 11,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V1텍입니다. 디스플레이부터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로봇 사업까지 넓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